시청자 여러분, 위아! 뭐,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엑소가 첫 번째 정규 앨범 엑소엑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엑소K와 엑소M이 더 강렬한 사운드와 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위해 엑소라는 이름을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제목은 늑대와 미녀라는 곡인데요. 강렬했던 데뷔곡 마마에 이어 네. 저희 엑소만의 강하고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네. 매력적인 곡입니다. 카이 씨, 네. 포인트 안무가 뭘까요? 네.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요. 네. 네, 처음에 인트로에 나오는 나무 구성과 네. 그리고 아. 네, 동굴 구성, 아, 네. 그리고 늑대 무리, 그리고 야. 늑대 썰매 구성이 포인트인데요. 네, 늑대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네, 안무를 많이 준비했으니 네, 재밌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 네. 뮤직비디오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백현 씨, 이번에 어떤 재밌는 요소가 있을까요? 늑대를 모티브로 한 세트와 그리고 빔 프로젝트와 그리고 실루엣 촬영 등 정말 다양한 촬영 기법과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팬들 위해서 저희 정규 앨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엑소엑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마마를 끝으로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늑대와 미녀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특별하고 새로운 모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드리기 위해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첫 번째 정규 앨범 엑소엑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 악녀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하나 둘. 뭐 콩 가지고 놀든가 뭐 자. 각자 하는데 겹치진 않게 힘들겠지. 좋다 이거 지금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한 번 더 뒤로 벽을 붙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둘 다 1점 이상해. 한 명 그렇지. 둘 다 1점 이상해. 오케이. 좋아. 그렇지. 자, 자연스럽게 카메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갈게,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고개를 딱 일자로. 깨알뚱하지 말아요. 깨알뚱하지 마. 지금 어떤 촬영인가요? 저희 운동선수 느낌의 학생 느낌입니다. 네. 이제까지 촬영했는데 힘든지 알아요? 아, 네. 사진이 이쁘게 나온다면 뭐 힘든 것도 다 감사하고 네. 이쁜 모습이 나오게끔 더 열심히 힘을 내세야죠. 네. 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오래 기대하셨던 것만큼 정말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는 거야 그냥. 네. 오케이. 그렇지. 네, 기념사진. 수호야, 웃어, 웃어. 하하. 좋아, 좋아, 좋아. 수호야, 아까 하던 대로. 아, 좋아. 벽지 분도 좋아요. 천자. 그치, 챔처럼. 해봐. 맞아, 맞아.
거기까지 더 밑에 뭐 있나 한번 봐. 밑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 그쪽으로 갈 건데 뭐 있나? 다리를 좀만 벌려줄래? 어. 아니 그렇게 많이 구부려서. 이렇게 채우 좀만 우리 가깝게 이렇게 좀만 더 내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첫 번째 정규 앨범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많이 저희 컴백하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포인트인 각반입니다. 각반 멋있죠? 늑대 달을 연상시키는 각반.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늑대인가?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더 멋지고 열정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해피바이러스 천연입니다. 일단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드디어 저희가 울프라운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엄청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좋은 모습 만들어 나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이 둘째 날 촬영이니까 첫째 날보다 더욱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거고 또 마마 이전 마마보다 더욱더 멋있고 신선한 뮤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세요. 실루엣 촬영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렇죠. 저희가 마치 그림자처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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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고였습니다.